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을 향한 1년의 대장정 신한의 프로리그 08-09 시즌 일요일과 화요일에 열정과 패기 넘치는 중계를 맡은 강철승, 강민, 김철민, 한수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개막전 경기에서 기분 좋게 1승을 기록한 두 팀이 오늘 가장 먼저 2연승 1등, 단독 1등을 하기 위한 일전을 펼치게 됩니다. 두 팀 모두 개막 이전에 많은 관계자들이 우승 후보로 꼽았다는 점에서 아주 많은 관심이 갑니다. 그렇죠.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예, 2008프로리그에서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하면서 한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제대로하게 발판을 마련한 데 성공한 SK텔레콤 티원이죠. 네.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인 삼성전자 칸을 물리치면서 아주 기세를 타고 있어요. 네. 자, 양쪽 팀의 매치업 라인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세트 매두사에서 고인규대 박지수가 포호성을 올릴 예정입니다. 콜로셈2에서는 정병건 선수가 손찬웅 선수를, 레이더스2에서는 박재혁 선수가 손주웅 선수를, 데스티네이션에서 도재욱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각각 맞상대하게 됐고요. 마지막 선정은 추풍령입니다. 어떻습니까, 강민에서? 네, 르카포즈의 그 지난 시즌을 잠시 돌아보면요. 예. 그 후반에 아쉽게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좌절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 개인전 전력이 뛰어난 팀이 바로 르카포 오즈예요. 예. 많은 팀들에게 무시무시함을 선사한 팀이 바로 르카포 오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개막전에서 스파티지를 이미 물리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텔레콤 티원을 맞이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격파할지 매우 관심이 가는 오늘 경기예요. 네, 다행히도 오늘 MBC 게임을 통해서 보시는 많은 분들은 동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동독전도 상당히 기대가 가는 동독전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SK텔레콤 D1의 이모 저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말 지난 시즌을 발판으로 마저 삼아서 이번 시즌에 더 기대를 만들게 한 팀이 바로 SK텔레콤 D1입니다. 과거의 그렇죠. 영광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정말 팬과 선수들 모두 이렇게 합심해서 만들어낸 예.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엔트리 짜온 것 자체가 상대방을 압살해버리겠다. 예. 예, 이런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엔트리예요. 첫 세트에 고인규 선수 그리고 정영우가 박재혁의 그런 브로링 기세를 적극 이용하겠다는 예. 의지가 보여지고 있고 4세트에서는 정말 최강자로 군림할까 말까 하는 지금 그 약간의 모자른 도재혁 선수가 오늘 확실하게 이정 선수를 물리칠 준비를 하고 예. 나왔어요. 자,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이 팀 간의 경기가 모두 14번 있었는데 7승 7패로 딱딱딱 지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균형을 이루고는 SK텔레콤 D1과 바로 이 르카포 오즈. 예, 르카포 오즈 팀. 저번 시즌에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예. 그 이재동과 오영종 선수를 바탕으로 모든 팀들에게 아주 겁을 줬던 팀인데 오영종 선수가 가면서 그 빈자리를 박지수라는 에이스급 선수가 나와줬어요. 그렇죠. 그 와중에 또 손주홍, 손찬웅이라는 이 에이스급 거금가는 실력을 가진 선수를 배치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충분히 이길 거라 확실하고 나왔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어떤 팀이든 간에 두 팀 가운데 한 팀은 2연승. 이번 08-09 시즌 1라운드에 아주 좋은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두 명의 선수 상대방의 기선 잡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서 뽑을 카드가 바로 이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로 던지고 찌르고 고인규 선수입니다. 그렇죠. 고인규 선수가 이제는 팀플레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뭔가 기세 싸움에서 특히나 선관장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상대가 박지수라는 MSL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이 고인규 선수 하면 어떤 선수겠습니까? 지난 시즌 공시전 테란전승률 91.7%를 찍은 선수예요. 그만큼 예. 테란전에서 있어서만큼 거의 패배가 없다시피 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 오늘 SK텔레콤 지원의 엔티를 보더라도 얼마나 승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테란전 보십시오. 11승 2,800 공수 11승 1패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잠깐 중간에 끊기긴 했습니다만은 또 다시 최근 공차 3연승을 기록하기는 고인규 선수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첫 출전하게 되는 르카포즈 박지수. 아레나 MSL의 챔피언 박지수 선수가 선봉으로 나섰습니다. 르카포즈가 박지수를 선봉으로 내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MSL 32강에서 신상군과 변현태를 물리치면서 세란전 3연승을 기록하면서 승률 60%를 넘기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캐캐전 강자 고인규 선수마저 물리친다면 르카포즈 팀에서 더없이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고인규 선수는 아직까지 시드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박지수 선수는 우승까지 한 적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예. 네. 고인규 선수가 예. 약간 박지수 선수를 상대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난 시즌에 박진 선수를 만나서 승리한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인규 선수가 심적으로 이거 테란저 승률 11승 1패라는 건 정말 아무 선수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거든요. 모든 면에서 고인규 선수가 약간 좀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요즘 분위기 한번 볼까요? 야,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야, 네. 자랑할 만하죠? 예, 고인규 선수 9승 1패, 굉장한 승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그런 승률이고, 상대가 테란저 이렇게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다. 반대로 박지수 선수, 우승자입니다. 최근에 우승한 지 그렇죠. 얼마 안 된 선수가 바로 박지수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매치업은 충분히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 합니다. 예. 그 고인규 선수 최근 10경기를 보면 박지수 선수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손주원 선수도 끼어 있어요. 르카포즈 몇몇 선수들이 지금 희생자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있네요. 예. 뭐, 베르트 선수에게 그 타이 기록을 뛰어넘지 못하고 베르트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지만 그 뒤에 두 경기도 연달아 승리하면서 여전히 테란대 테란전의 강자는 고인규구나라는 것을 증명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카나타 조인을 했고요. 네, 이제 바로 박지수 선수가 조인이 되면 바로 경기를 시작해서 정상을 향한 최선의 시작 부족 T1이라는 치어풀이 지금 현재 고인규 선수 옆에 놓여 있습니다. 네, 오늘 출전한 선수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박재혁 선수와 뭐 여러 선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르카프의 신발이죠. T1은 날개를 밟은 것 같네요. 깔리는 게 처음 맞습니까? 네, 지금 깔린 그 날개 모습이 많이 지워졌어요. 예, 자, 카나타 네모브이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1세트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프로리그 0809 시즌 1라운드 우승으로 꼽히는 두 팀 상대전적 7-7 그리고 두 선수 바로 이 고인규 선수와 박지수 선수의 상대전적도 1-1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으로 기울게 될 수도 과연 어떤 팀 어떤 선수가 승기를 빼앗을 수 있을지 1세트 경기는 맨두사에서 진행됩니다. 자, 이번 시즌 들어서 첫 출전을 하고 있는 고인규 선수 아직까지 결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을 띠고 있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역시 네.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첫 출전. 그 두 팀 모두 예. 엄청난 자신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 좋은 경기라는 것은 꼭 이기려고만 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 정말 좋은 경기, 흔히에게 명경기라는 게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예. 그렇죠. 뭐 엔트리상으로도 오늘 정말 기대되는 매치업이 쏟아져 나왔는데 예. 네. 과연 그 출발 선상에 서 있는 이 양 선수가 얼마만큼의 경기를 보여주고 얼마만큼의 기세, 자신감들을 자신의 팀에 심어줄 수 있을지 상당히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7-7 상대전적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지난 경기 때 모두 1세트를 이겼었고 그리고 모두 다 에이스 결정전까지 갔었고 지금 현재 그렇죠. 공동 3위고 어쨌든 하나는 깨져요. 그렇죠. 고인규 선수가 사실은 태태전 강자 맞습니다. 하지만 네. 박지수 선수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펼쳐진 그 변혁태 선수전에서 이 메두사라는 맵의 그 뒤쪽 지역을 잘 활용하면서 쉽게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플레이할 것 같아요. 네. 양 선수 빌드가 초반부터 약간씩 갈리기 시작했네요. 네. 네, 10시까지 달려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만큼 예. 뭐 오늘 매치업을 끝까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예. 일단 양 선수의 빌드가 초반부터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캐스를 먼저 가져온 쪽이 고인규 선수고 입구를 막는 쪽은 박지수 선수예요. 뭔가 양 선수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고인규 선수도 그 입구를 막을 수도 있고요. 자, 뭐 어찌됐든 지금 네. 팩토리가 빨리 올라가는 쪽은 아무래도 박지수 선수가 되겠죠. 네. 예, 뭐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하겠지만 일단 팩토리 숫자는 예, 박지수 선수가 빠른 하더라도 네, 고인규 선수가 깼어 포효량에 있어서는 김경고 전화받아 이러는데 오늘 김경고 선수가
안 왔습니다. 예. 전화도 받으세요. 안 봤습니까? 예. 됐습니까? 예. 친구분인가 보네요. 어떤 용구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빌려도 쓸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안 갚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네. 아니면은 주로 전화를 그렇게 애타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자, 일단 정찰을 떠나고 있는 박지 선수고 고인규 선수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 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고인규 선수뿐만 아니라 SK텔레콤 티언테란의 뭐 이제는 뭐 트렌드가 되다시피 한 네, 그런 그렇죠. 모습이고. 아, 뭐 사실 SK 그 텔레콤 그 T1의 그런 정찰 안 나가는 그런 운영은 예. 물론 뭐 승리도 많이 가져왔습니다만 그만큼 패배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고집하는 이 운영. 야, 예. 매력적이네요. 자, 보지 않고 투패. 예. 가스를 먼저 채취하면서 투패통을 갔다는 것은 확실하게 상대방의 원팩류의 빌드를 잡아먹겠다는 느낌입니다. 예, 이거 뭔가요? 예. 반대로 박지 선수 지금 가스 채취를 PP. 예. 뭐죠? 그러니까 지금 박지 선수가 일시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예, 과연 어떤 일인지 레프리가 아마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박지 선수가 뭔가 건물을 딱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기초공사만 딱 들어갔죠? 바닥 깔기 했는데 그 건물은 확인되지 않았고 네. 박지 선수가 뭔가 잠시 경기 일시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네, 뭐 선수가 자신의 어떤 일이 있는지 말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거고 확인되겠죠? 네. 강민선 심판이 들어가서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야기가 길지 않은 걸로 봐서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예. 네. 그러니까 예. 그 선수들이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어도 예전엔 경기를 그냥 펼쳤습니다. 예. 근데 요즘 같이 그렇게 막 승부에 뭐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무슨 선수 성향마다 약간씩은 좀 달라요. 예. 조금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도 그냥 플레이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예. 약간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PPP를 눌러서 그렇죠. 예. 예. 근데 문제점을 지금, 확인하고 하는 게 좋죠. 예. 지금 박지수 선수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박지수 선수 이제 밑에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어떤 그 스타크래프트 어떤 배경음악이 계속 깔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음악이 약간씩 끊기는 것 같다. 끊긴다라는 어필을 지금 박지수 선수가 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강민선 심판을 비롯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스태프의 말에 의하면은 끊기지는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옆에 있었는데 일단 뭐 어쨌든 확인을 해보고 예. 뭐 선수의 의견이 우선시 되니까요. 그렇죠. 뭐. 사실 뭐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워낙 그 민감하기 때문에 예. 일반 사람들이 뭐 괜찮을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프로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약간 거슬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조종훈 감독을 비롯해서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뭐 예. 고인규 선수 쪽 방음 PC도 방음 사운드도 체크를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선수들의 심정이 멈춘 박지수 선수보다 고인규 선수가 약간 더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멈추지 않는 쪽에서 조금 더 초조할 수밖에 없는데 고인규 선수 모습을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 해주고 있는 모습, 예. 눈을 감고. 내가 짜온 빌드 제대로 들어가자 하고 예. 마인드 컨트롤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양 선수의 표정의 모습에서도 예, 자신의 지금 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예. 확실히 말씀해주셨듯이 예, 고인규 선수가 뭔가 공격적인 빌드를 그렇죠. 예. 찌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 약간 더 자신을 좀 마인드 컨트롤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지금 그 딱 그 타이밍 때 박지수 선수가 짓고 있었던 저 건물 무엇일까가 좀 궁금하고요. 네. 뭐 시야를 피해서 커맨드를 줬을 수도 있고요. 뭐 스타포트를 올렸을 수도 있고. 예. 고인규 선수 입장에서 사실은 예, 예. 무언가 사람이 무언가를 준비했을 때 빨리 그걸 보여줘야지. 그렇죠. 자꾸 감추고 있으면 언젠가 들키게 돼요. 예. 자, 아마 레프리가 정상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브리핑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연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상황은 이제 아마. 강민선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양쪽 팀의 선수들에게 모두 다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강민선 심판. 예, 심호흡을 하고 있는 예. 고인규 선수입니다. 바로 시작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마인드 컨트롤 해주는 모습이고요. 예. 자, 역시 박지수 선수도 몸을 풀고 있고요. 네. 네. 박지수 선수도 뭐 빨리 문제점 해결하자. 바로 들어가게. 이 생각이고요. 예.
아, 그냥 마이크로 브리핑 안 하고 바로 경기를 속기하겠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아마 제가 지금 그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바로 지금 경기가 속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고인규 선수의 SCB가 지금 그 박지수 선수의 진영 쪽 거의 들어오기 일보 직전이었나요? 예. 양 선수 모두 다 상대방의 진영이 어딘지는 이제 알겠지만 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직까지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렇죠. 경기가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인규 선수와 박지수 선수의 경기 도중에 잠깐 경기가 일시 중단되어 있고 뭔가를 네. 고인규 선수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예. 예.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교전도 일어나지 않았고 서로의 그렇죠. 상황을 보지도 못했고 예. 그 문제점이 일어나서 멈췄다고는 하나 선수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경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문제점은 그 외 분들이 많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네.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경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 자, 첫 경기이니만큼 두 선수보다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양쪽 팀의 감독들도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아마 많은 그 팬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고 예, 예 완벽하게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경기가 좀 지연이 되고 있네요. 저희가 사실 뭐 저희 때는 이제 예. 몇 년 전에는 멈추는 경우도 사실 많이 나왔어요. 멈추면서도 예. 재밌는 경우도 많이 나왔고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그렇게 게임 도중에 멈추는 일이 흔하지가 않죠. 예. 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처음 당해보시죠? 네, 처음 당해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 바로 경기 진행할 거라고 하네요. 네. 근데 아직 그 카운트다운을, 캐스파 쪽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아,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카운트. 다시 제, 속게 되는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자. 네. 이 타이밍에 커맨드네요. 시야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들어왔죠. 그리고 예. 게스를 세 마리로 채취했다면 원패 원스탑 포트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예. 일단은 숨겨서 커맨 센터를 짓고 확실하게 앞마당 안정에 방어한 후에 뭔가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을 박지수가 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투팩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원팩에 아 그리고 하늘 위에 아 저기 언덕 위에 스타포트 레이스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자, 슬그머니 슬그머니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고인규 선수의 SCB. 하지만 네. 바로 이런 플레이에 커맨 센터를 들킬까봐 예, 네, 네. 팩토리 바로 위쪽에 커맨 센터를 지은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아, 저 지금 들어가면 들어가면 자, 이게 들어가면 좀 크게 발견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도패 뭔가 이건?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박지수 선수가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 답이 나오죠. 그렇죠. 판단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고인규 선수 지체 없이 고합니까? 해야죠. 탱카드 나와 있는데? 네, 어쨌든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물론 앞마당을 따라가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게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탱크를 계속 생산을 할 수도 있고요. 탱크가 예. 계속 생산을 탱크가 계속 생산이 된다면 탱크. 예, 저 뒷건물 쪽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레이스 뽑고 있거든요. 자, 시즈 모드가 누가 먼저가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일단 고인규 선수는 박진수 선수가 원팩 더블이라는 거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 탱크 나왔죠. 네, 지금 이게 빌드 자체가 탱크의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 벌처의 마인 업그레이드인지 아니면 벌처의 모든 자원을 투자하는 스피드업과 마인업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 확실하게 상대방의 앞마당을 뚫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고인규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고인규 선수가 어느 정도 이득을 아직까지 봐야 돼요. 예. 아무리 따라간다고 해도 이득을 보지 못하면 점수를 따내지 못하면 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레이스가 떴습니다. 대공 능력이 있는 건 네, 그 머린셋밖에 없는데 예. 다행히 머린셋이 살아남아서 예, 예. 아 먼저 박진 선수가 만약 시즈 모드가 업그레이드해서 먼저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고인규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자, 초읽기 아무리 올리고 있는 고인규 선수 네, 레이스를 받기 때문에 4탱크 역도 4탱크 자, 스피드업 벌처 마인업까지 피덕을 동시에 해준 모습이에요. 마인업 대해줬기 때문에 최대한 탱크 잡아먹고 일꾼도 잡아먹어줘야 됩니다. 자, 블루킹 되게 좋았고요. 컨트롤 굉장히 좋은데요. 마인 5호 자 벌처 선수 컨트롤 굉장히 좋은데요. 다시 한 벌처 진입 4탱크 2레이스 크점 막히겠는데요. 이거는 네. S팀이 여기서 또 나와지면은 고인규 선수가 준비했던 빌드가 준비될 수가 있어요. 완벽히 막혔습니다. 완벽하게 네. 박지수 선수가 너무나 잘 막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완벽하게 막을 수 있었느냐? SG를 봤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벌쳐, 다시 벌쳐. 마인베설 혹시 마인. 아, 고인기 선수가 예. 자신의 생각대로 컨트롤 그렇게 잘 안 되주고 있어요. 하나 들어가긴 했어요. 예, 네,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노킬. 그렇죠. 고인기 선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피해를 주려고 했느냐? 성게스 가면서 투팩트리 올리고 게스를 마인과 스피드업에 투자했는데 상대방은 안마당해요. 근데 피해를 못 주면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불보듯 뻔한 결과죠. 네, 시적을 안 하고 마인업과 스피드업을 했습니다. 고인규 선수는 어차피 자신의 병력을 다 잃었기 때문에 고인규 선수는 공격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방어를 잘 해야지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뒤늦게 커맨드를 따라가고 있는 고인규 선수인데요. 예, 박지수 선수가 탱크 한 정도만 있어서 상대방의 있던 탱크와 번쩍 다 잡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상황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이제는 박지수 선수가 나갈 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규 선수가 방어를 잘 하면서 앞마당도 가져가면서 뒷마당도 예. 상대방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야 돼요. 자, 타이머 탱커 언제 출발 타이머 잡을 것인지 일단 크로키까지 개발하면서 박지수 선수, 하지만 그렇죠. 중간에 마인이 매설됐습니다. 예, 박지수 선수는 지금 뽑아놓은 레이스를 통해서 클라킹까지 눌러주고 예. 예, 확실하게 상대방의 뭐 체제, 앞마당 멀티 타이밍, 병력 보유 상황 보면서 언제든 나가면 그 타이밍이 째깍째깍 초식의 그런 정지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방어에 완벽하게 성공한 박지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공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먹 꾹 저 뒤로 쭉 빼고 뽑기 위해서 네, 탱크가 지금 세대가 많아요. 상대방보다. 자, 그리고 추가 커맨드 센터도 지어지는데 차지를 믿고 있는 고인규 선수 레이스! 잡히겠네요. 살았어요. 아, SBR입니까? 레이스 말입니까? SCV요. 예, 살았습니다. 자, 잡히겠는데요? 자, 일단 예. 네. 클래킹이 되면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대 달려있죠. 레이스가 그렇게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견제 당하는 게 박지수 선수한테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분명히 진출할 때는 탱크가 6대 7대 이상이 될 겁니다. 아, 스캔 썼어요. 썼어요. 한 번, 하나죠. 원스캔입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죠. 와, 백토리 5개. 역벌쳐. 백토리도 지금 상대방보다 월등히 앞서 있고 이렇게 되면 첫 그 MSL에 올라갔던 그 상황처럼 박지수 선수가 뒤쪽 지역을 파괴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야, 박지수 선수가 선택한 후속 체제가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클라킹 레이스를 통해서 상대방의 스캔을 강제시키고 스캔과 골리앗을 강제시키면서 탱크를 한 타이밍 못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벌처라는 아주 값싼 유닛을 생산하고 게스는 팩토리에 환산시켰어요. 그렇다는 것은 물량이 그렇죠. 초반부터 유닛 소모가 굉장히 적었던 박지수 선수가 이제는 소모전 양상으로 끌어간다면 예, 아차 예. 더 벌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자, 중간에 시즈모드 박지수 선수 입장에서 예. 벌처만 조금 더 추가된다면 센터 그냥 밀어낼 생각이거든요. 충분히 추가할 수 있죠. 예. 잘 먹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고인기 선수는 베럭스 한번 깨졌기 때문에 팩토리 늘어난 타이밍도 부족하고 예. 비춰지고 자, 아머리까지 올리고 있는 박지수 이렇게 펼쳐주고 예, 위에서 이렇게 뭐 자리만 잡고 있어도 박지수 선수가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있고 레이스도 있기 때문에 각도기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좀괜찮았고요. 자, 테란전도 변수가 좀 있지요. 아우, 민지 선수 그래도 예, 코치로는 그렇죠. 예, 예. 정말 괜찮은데요. 잡아먹었어요. 꽤 잡아먹었어요. 예. 그래도 예, 약간 손해를 봤네요 박지수 선수가. 그리고 팩토리 쫓아오고 있는 고인규 예. 쫓아가야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팩토리 이미 늘어나는 쪽은 박지수 선수고 맞습니다. 예, 팩토리가 겨우겨우 3개째가 올라가는 쪽은 고인규 선수인데 네. 체제 자체가 박지수 선수는 소모전이란 말이죠. 근데 반해 그렇죠. 고인규 선수는 골리앗 탱크라는 상당히 묵직한 조합이지만 화력은 강하지만 상대방의 소모전에는 그냥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돌아가는 벌처 자. 저 벌처 눈치 못 채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숫자거든요. 예, 눈치 챘습니다. 자, 눈치 챘어요. 아, 다행히도 붙으셨어요. 예, 패스합니다. 스캔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드락시까지 떴거든요. 자, 일단 고인규 선수 막아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씩거리고 있는 벌처 잡아내면 고인규 선수. 아, 고인규 선수 쫓아냈어요. 아, 이 방어는 정말 잘했네요. 저거 눈치 못 채고 텐트 두 대 1포 뭐 SCV 잡히고 그랬으면 답이 없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예. 예.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고영기 선수가 잘 막았죠? 예. 네. 박지 선수가 뭔가 빈틈을 노리고서 찌르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고영기 선수가 있는 탱크와 사고리아스를 아주 깔끔히 방어를 했고 지금부터가 더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고영기 선수는 팩트가 지금 막 완성됐고 박지 선수는 이미 활성화된 시점이란 말이죠. 거의 다 드라마 플레이까지 섞어준다면은 상당히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재준 선수가 한 번, 두 번은 계속 아직까지 몰아붙을 거예요. 자, 두 탱크죠, 두 탱크. 아, 예. 거의 어떤 위쪽! 아직 한 번, 두 번 더 선방해서 제대로 방어해야 돼요, 호인규 선수가. 돌아와서 지키려, 아하! 발각은 됐는데 돌아와서 지키려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벌처까지. 네, 벌처까지 올라오는 게 문제입니다. 탱크면 얘기가 달라지죠. 점프라디포. 많이 다르죠. 그렇죠. 드랍십을 보유한 쪽이 박지수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쪽도 박지수 선수란 말이에요. 네. 자, 애식을 던져서 방어를 하고 있는 고인규 선수입니다. 하지만 방어 병력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박지수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플레이하게 뭐냐면 팩토리가 먼저 늘어난 쪽도 자신인 걸 알기 때문에 센터 쪽에 상대방의 병력들을 유인했어요. 네. 내가 병력이 많으니까 너 센터 쪽에 병력 집중 안 시키면 너 밀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뒷지역을 드랍십 한 길을 이렇게 노려는 볼을 플레이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자, 네, 엄청난 타격입니다. 예. 이건 박지수 선수가 생각한 것만큼 엄청난 예. 타격을 준 거예요. 고인규 선수 입장에서 본진 지역을 타격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고인규 선수 선택 하나죠. 아. 센터 밀어야 됩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냥 앞마다 있으면 견제받는 게 낫지 혼진 지역은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됐어요. 센터를 무조건 밀고 상대방의 앞마당까지 진격을 해야 어떻게 되는 상황인데 서플라이 디포가 상당히 많이 파괴됐는데요. 그렇죠. 지금 계획까지 아직은 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막는다고 해도 본인의 병력을 같이 소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벌처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 이후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요. 예. 그렇다면 센터에서 더 이상 박지 선수 진영적으로 진격한 것도 아닙니다. 고인규 선수는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고인규 선수의 버티고 그런 자신의 애칭처럼 지금부터 이길 생각이라면 막고 계속 막으면서 한 시간 경기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신경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은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정말 박지수 선수 저 드랍신 한기의 저 운영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예. 저거 한 방에 고인규 선수가 뒤통수로 그냥 한대 탁 맞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진했던 병력들을 빼고 있는 고인규 선수. 하지만 선택권은 박지수 선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팀입니까? 17이라고 했는데 지지! 고인규 선수 지지! 박지수 선수가 르카포지가 예. 현재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던 두 팀의 전력의 기울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NSL 챔피언. 아, 박지수도 뭐 하는데요? 네. 아, 뭐 하나요? 아, 자신의 꿈을 던진 듯한. 네. 세레머니를 보이고 있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저 네. 모습을 좀 몸동치가 지금도 봤었는데요. 박지수 선수가 약간 뭐 세레머니를 할 때 몸동작을 하는 거 가지고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속기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손과 발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돼서 박지수 선수 이번 시즌 첫 출전하자마자 첫 승 그리고 르카포즈는 1차전 승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경기 정영훈 선수의 맞서기 손찬호 선수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대0으로 앞서가는 르카포 오즈입니다. 1경기의 결정적 장면. 자, 이게 들어갑니다. 대박이었죠. 대박이었죠. 네. 정말 대박 친 겁니다, 이거는. 사실 뭐 박지수 선수가 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스타크래프트에서 뭐 그렇게 운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과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전략이 노출되어 버린 고인규 선수는 공격을 좀 서두르게 되고 예. 박지 선수는 여유 있게 굉장히 부드럽게 막았죠? 네, 제가 금요일에 있었던 프로리그 미리 찾아오는 뭐 프레매치를 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전설팀의 최현성 선수와 같이 예. 벤치에 앉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고인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연습한 대로, 자신이 전략을 구상해온 대로 경기가 흘러가면 거의 지지 않는 선수가 고인규다. 헌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상대방 SCB나 유닛에 의해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의도된 바가 들키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 선수가 고인규 선수다. 딱 그 경우네요. 예, 그 말이 딱 맞죠 정말. 그러니까 승리는 정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에요. 정보전 중요하죠. 예. 아, 그러니까 또 그리고 박지 선수의 막는 장면을 좀 보도록 하죠. 참 잘 막았습니다. 너무 잘 막았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러쉬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다가 고인규 선수가 상대방 박지 선수의 저 레이스를 보는 순간 아차 싶었을 겁니다. 왜냐? 상대방의 탱크 다 줄여주더라도 레이스만 둥둥 떠있는 상태였다면 어쨌든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죠. 예, 마린수 자 뒤로 물러서면서 컨트롤 해주면서 마인메이사라는 거다. 예, SCB 블로킹이 정말 좋았어요. SCB가 앞장서서 다 막았죠. 스크롤 짜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탱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쪽으로 진출을 해놓았던 거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몇 방을 통통 이렇게 칠 것을 계산을 미리 다 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제차 트릭이었었죠. 그렇죠. 처음부터 탱크가 이쪽 지역에 있었다고 한다면 뒤쪽으로 빼는데 본진 지역 뒤쪽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퉁퉁 잘 빼면서 컨트롤을 잘해줬던 거예요. 아, 이쯤 되니까 이제 전략이 두 차례 먹히지 않았고요. 예. 그렇죠. 좀 승기가 조금씩 기우는 장면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체질 안쪽은 박진 선수는 원패 원스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뭐 드랍십이라든지 클라킹 레이스라든지 뭐 벌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모로 선택권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박지우 선수의 그 돌아가는 드랍십 플레이도 참 이쁨이었어요. 예, 이전에 사전 작업이 정말 좋았다는 정말 영광이었죠. 그러니까 드랍십 한 대로 사실은 저 지역을 장악하면서 승리를 자기 것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드랍십 한 대로 저렇게 재미보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도 않죠. 아주 선택적인 선택을 잘해서 먼저 탱크 내려놓고 그리고 병력들이 사실 전면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잖아요. 예. 조용기 선수가 뭐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고 예상을 본인이 하고 있었더라고 해도 예.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인데 그렇죠. 예. 네, 조용기 선수도 이 랩사라는 랩이 뒷지역의 드랍십을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 압니다. 안돼. 상대방의 팩토리는 이미 늘어나 있고 나는 팩토리 없는 데다가 유닛도 없는데 센터 지역에서 저런 대립상을 못 만들어준다면 더 아무나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지 선수의 그런 사전 작업 자체가 너무나 영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탱크까지 저쪽에 옮겨놓은 거는 박지 선수 정말 굉장한 플레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랍십의 존재는 분명히 레이스를 봤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분명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죠. 자신이 예측이 적중하지 않았을 때 무너지는 고인규 선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1대0 르카포우 제압서가 이렇게 잠시 후에 정명호 선수와 손찬호 선수의 경기가 이곳에서 이어집니다.